제 남편 소설 좋아하나 봐요. 소설은 안 좋아하지만 서루제 작가님은 좋아해요. 감사해요. 뭐가 감사해요? 기자님 남편을 사랑한다는데? 네? 기자님 남편 사랑한다고요. 기자님 남편도 저를 사랑하고. 뭐라고요? 제가 제보할 거 있다 그랬잖아요. 우리 사랑하는 사이예요. 우리 사겨요. 이 목걸이도 그이가 사준 거고요. 내 남편과 사귄다고요? 언제부터? 전에 화장실에서 알려드렸는데 만난 지 1년 다 돼가는데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. 기자님 남편 소설가랬죠? 제 애인도 글 쓰는 사람이거든요. 힌트도 드렸는데 남편 멱살 잡으라고 당신 속이고 있다고. 그 문자 차은세 씨가 보낸 거라고요? 기자답지 않게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요. 첫 문자 한 달 전에 왔어요. 차은세 씨가 보낸 게 맞다면 왜 한 달 동안 아무 연락 없다가 오늘 두 번째 문자 보낸 거죠? 오빠가 그랬거든요. 한 달 안에 정리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. 그래서 기다렸는데 정리를 안 하길래 제가 못 참고 다시 보낸 거예요. 그 말을 믿으라고? 정신 승리하는 거 보니까 너무 딱하네. 어떡해요? 오빠가 나한테 더 집착하는데? 진짜 내 남편과 사귀는 거면 증거를 보여줘봐. 싫은데요? 제가 왜요? 기자님이 오빠한테 전화해보세요. 차은세랑 불륜이냐고. 보나마나 아니라고 잡았대겠지만. 제보할 게 있다면서 날 집까지 불러놓고 왜 증거를 하나도 못 대지? 계속 말만 떠벌리고 있잖아 너. 진실을 알려줬으니까 증거는 기자님이 찾아야죠. 그런 일이 기자가 하는 거 아닌가?